자, 오랜만에 남의 스튜디오에 또 쳐들어왔어요. 오늘은 에퓨처의 프레넬 마운트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오늘 개봉기는 아니고, 와, 이걸 샀는데 이 300D 같은 경우에는 전용 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한 세트가 딱 가방에 들어가는데 얘만 따로 구입했더니 가방에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왕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따로 박스에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느라고 아직까지 이 박스를 안 버리고 이러고 놔두고 있습니다. 자, 어퍼처의 300D고, 제가 지금까지 접해왔던 조명들 중에서 가장 진보한 조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조명들을 영상에 사용했냐면은 대부분 할로겐 계통의 조명들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할로겐 시대가 끝나면서 HMI가 나왔는데, 할로겐은 보통 노란색 불빛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고, HMI는 백색 광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두개다 문제가 뭐냐면 열이 많이 나고 전기를 많이 먹어요. HMI도 할로겐 못지않게 전기를 먹고, 그리고 열도 그렇게 나다 보니까 다음 세대로 이제 LED 조명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영상 조명이랑 다르게 사진 조명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요런 모양새가 됐어요. 이 앞에 이제 보엔스 마운트, 요 마운트 이름이 요게 보엔스예요. 보엔스가 영국의 사진 조명을 만들던 회사인데, 왜이 마운트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은지 저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어쨌든 요 보엔스 마운트를 갖고 있는 사진 조명인데, 기존의 조명들하고 요 부분이 상당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존 조명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는데 이 전구알이 볼록 튀어나와요. 그리고 뻥 터지는 이 사진 조명들도, 여기 이제 크세논 방전관이라고 부르는 그 반짝거리는 그뻥 터지는 관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빵 터지면 이 상태에서 그냥 사방으로 빛이 동그랗게 퍼져나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LED 소자가 한쪽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도 옆자리에서는 이 라이트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자,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터리로 이걸 좀 연결해서 전원을 켜도록 합시다. 300D는 배터리를 두 개를 먹어요. 그리고 요거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120D라고 135W 나오는 녀석이 있는데, 걔는 배터리를 하나만 먹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300D도 하나만 쓰면 안 되나, 그래서 궁금해 했었는데, 원인이 뭐냐면은 이 배터리가 한 150W를 맥시멈으로 보시면 돼요. 우후. 그것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대형 배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290짜리 배터리인데, 뭐 195, 뭐 160, 98 이런 배터리들이 이 회사에서도 나오는데, 조명용으로는 290짜리를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18650 셀들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어떤 발열이라든가 저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조명 같은 거 연결할 때는 무겁더라도 이렇게 좀 용량이 큰 배터리를 써야 한다고 그 얘기를 제가 주소 들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 조명에는 꼭큰 배터리를 끼게 되더라고요. 자, 불을 켜봅시다. 100% 좋아요. 자, 이게 이렇게 쓰나? 이렇게 섰어요. 좋아. 야, 이거 이렇게 쓰니까 참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빛이 옆으로는 안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뭐랄까, 좀 저한테는 좀 특이해요. 자, 꺼놓고. 그래서 이게 옆으로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등갓을 씌워놔요. 전등갓? 리플렉터라고 부르죠. 요걸 씌워놓으면 한요 정도, 요렇게 뒤에서 보면은 요 정도. 요게 한몇 도나 나올까요? 한 90도? 이렇게 90도에서 한 100도 정도? 요렇게 그좀 넓은 범위를 비치고, 요거를 빼면은, 와, 같은 각도인데 조금 더 넓은 범위. 뭐 정신없이 넓게 비치네요. 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조명이 굉장히 강력하고, 이게 할로겐으로 치면은 1.5kg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도대체 이 사람들이 1.5kg라 그러는데 진짜 그 밝기가 나오는가 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진짜로 1.5kg짜리 할로겐하고 광량은 비슷해요. 자, 요렇게 해서 광이 나오는 형태라든가 어떤 조명의 그 대략적인 내용을
정신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 오늘 뭐 따로 이렇게 뭘 쓴 게 아니어가지고 막 말을 중언부언하네요. 요걸 왜 쓰냐 하면은 얘는 이거보다 조금 더 좁은 범위의 광을 모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프레넬 마운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레넬이 뭐냐면 요 앞에 달리는 요 유리 같은 거 요걸 프레넬 렌즈라고 불러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프레넬 렌즈는 요거는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프레넬인데 기존 프레넬들은 꼭 물결처럼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나왔다가 쿡 떨어지고 이렇게 나오고 꼭 톱니 같은 프레넬을 이 안에서 장착을 했더라고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LED 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과격한 모양의 프레넬을 써줘야 빛이 이 동그랗게 비치는 거기에 고르게 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말을 길게 할 게 아니고 얘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켜봅시다. 좋아요. 요게 가장 넓은 범위를 비춰주는, 야 이거 뭐 이 렌즈로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게 막 좀 전 같은 경우엔 제가 이렇게 비쳤을 때 이 빛이 뻗는 범위가 이렇게 보였었잖아요. 그리고는 저 렌즈로 반사광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전과 비슷한 각도로 했더니 렌즈에 허옇게 그냥 반사광이 밀고 들어가가지고 좀 그런 게 있죠. 자, 그리고 요게 요렇게 42도 맞죠? 이렇게 보면은 어디 써 있는데? 이렇게 풀러서 요 옆에 보면은 다이얼 같은 게 있는데 저기 잠금 장치예요. 요렇게 뽑아주면은 요렇게 하면 12도인가? 굉장히 좁은 범위. 어, 여기 써 있구나. 요쪽에 제일 넓게 했을 때 42도, 30도, 20도, 15도, 12도까지 이렇게 좁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꺼놓고. 자, 좀 전에 제가 요걸 사용했을 때는 뒤에 동그랗게 비치지만 저 비친 광이 튀어나와가지고 카메라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진 않는데 요걸 쓰자마자 카메라로 튀어들어가가지고 빛이 굉장히 카메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빛이 나오는 양은 똑같아요. 근데 뿌려주는 넓이가 좁아지니까 같은 양의 빛이 한쪽으로 집광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이 있는데 100명한테 나눠주면은 1원씩 받잖아요. 1원씩. 근데 50명한테 나눠주면 2원씩 받으시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100이라는 공간을 비추면 빛이 어느 정도 여기에 나오는 그 기준점이 있다면 요 공간을 반으로 모아버리면 한 공간에 두 배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광량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저는 이걸 쓰게 돼요. 그리고 쓸데없이 넓은 곳을 조광할 필요가 없을 때 있잖아요. 밖에 나갔는데 사람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빛을 꽝 쏴버리면 이 사람은 물론이고 배경 전체에 다 빛이 뿌려지는 게 이런 리플렉터가 그런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어디에 모아가지고 쏠 때 그때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기도 하지만 광량이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광량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집광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모양새대로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형태의 금속 링 같은 게 꽂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앞에 허니컴 그리드를 장착하는 장치예요. 자, 왜 허니컴 그리드를 안 갖고 왔지? 이게 허니컴 그리드예요. 이 앞에 육각형 모양으로 벌집 모양으로 이 구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제 얼굴이 그래도 희미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꺾어버리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직진성이 센 애한테 이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완전히 한쪽 방향으로만 빛을 쏠 때 그렇게 사용하는 액세서리예요. 와, 씨, 이거 설명드리기가 전 좀 힘든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걸어 다닐 때 발을 뭐 앞으로 40cm 뻗어가지고 뭐 발목을 들고 팔 뒤꿈치를 땅에 대고 앞을 대고 이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걷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조명을 쓸 때 뭐 허니컴을 대야지 앞에서 뭘 대야지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나는 이런 영상을 원하니까 찍자. 그리고 중간 과정이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뭐 꽂고 뭐 어떻게 하고 광량 어떻게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조명 치고 찍어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설명해 드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되짚어가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요.
얘한테도 허니컴을 꽂을 수 있고 여기도 꽂을 수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쓰다 보면 이 환경에서는 이거 쓰는 게 낫고 저 환경에서는 이거 쓰는 게 낫더라 그렇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가져야 하는 거죠. 자, 아 이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300D가 이게 한 400만원, 아 400만원이 아니고 140만원쯤 하죠. 그리고 요 배터리가 이렇게 두 개 하면은 한 120만원이에요. 배터리만. 아, 배터리 무지하게 비싸죠.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 이 조명이 글쎄요 이렇게 편하지가 않으니까 맨날 케이블 끌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배터리는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가격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가격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120D를 사세요. 120D 같은 경우에는 80몇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광량은 이게 LED로서 300W고 걔는 135W예요. 그리고 할로겐으로 치환을 하면은 얘는 1.5K고 걔 같은 경우는 750W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 스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2.8에서 한 스탑 올라가면 5.6이 되고 5.6에서 한 스탑 올라가면 조리개가 8이 되고 예전에 이런 숫자까지 다 외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셔터 스피드도 보면은 125분의 1초에서 한 스탑이 내려가면 250분의 1초가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한 스탑 또 올라가면 5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이렇게 더블로 올라가는 거예요. 300D를 써가지고 적정 노출을 딱 맞췄는데 여기서 한 스탑을 올라가려면 300D가 한 등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스탑을 올라가려면 300D가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스텝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명 같은 경우에 더블로 양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를 위해서 조명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하게 조리개 숫자를 올리기 위해서 조명을 추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리개 숫자를 올린다는 거는 진짜 무지무지하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일 편안한 건 카메라에서 ISO로 올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ISO를 250으로 찍고 있는데 조금 더 필요하게 되면 뭐 ISO 800까지 뭐 그런 막 올려서 쓰게 되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300D를 사야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좀 부담스러우시면 120D를 사시라는 거죠. 120D는 배터리도 하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비용은 절반 정도, 그 정도. 아 오늘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쓸데없는 부분까지 왔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저는 프레넬 마운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좁은 범위에다가 조금 더 강한 광을 비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고요. 이걸로 이제 뭐 슬로우 모션이라든가 슬로우 모션 뭐 작은 부분에 강한 광을 쬐줘야 되니까 그리고 슬로우 모션은 셔터 스피드가 일단 굉장히 올라가게 되니까 그런데 사용하면은 꽤나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 이용해가지고 뭐 딱히 보여드릴 샘플이 없어가지고 좀 전에 저희 작업실에서 대충 커피 뽑는 거 한번 찍어봤어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커피 뽑는 거는 요걸 꽂아가지고 그 조명 좀 낮추고 찍은 거고요. 그리고 뭐 저기 뭐야 이렇게 뭐 요거 테스트 한다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탐조등처럼 뿌린 영상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42도요. 12도 탐조등 자, 또 42도 3조등 자, 마무리를 좀 해봅시다. 아,
조명을 사지 않으면 조명에 대한 스킬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는 좀 가격이 비싸니까 120D 같은 것들 좀 사시면 뭐 좀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제일 곤란한 게 사용 방법을 남한테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쓰다 보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경험이 쌓이면 그러면 이제 그 알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과정이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해요. 목적이라는 거죠. 나는 이런 영상을 찍고 싶어. 그리고 딱 머릿속에 먼저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 영상을 많이 보시고 이런 건 이렇게 만들면 나오겠다 싶으면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까지 도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새로 산 프레넬 마운트 자랑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승.